온주시렵이 주최한 봄철 트레이드쇼가 오늘 열렸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많은 회원들이 찾아 업계 동향과 신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원창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봄철 트레이드앤 바잉쇼가 시작되자 행사장이 밀려드는 실업회원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쇼에 마련된 업체 부스는 총 78곳.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였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내건 코카콜라와 펩시 등 음료수 업체 부스에는 이번에도 가장 많은 회원들이 몰리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듯 예년에 비해 많은 업체가 한글 홍보물과 한인 직원들을 배치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레이드쇼에 참석한 실업회원들은 지난주 상정된 편의점 주류 판매 법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온타리오 주류에서 나온 와인이라도 우리가 팔 수 있다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비용이야 들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손님을 더 끌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저희 가게 오는 데만 해도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옵니다. 근데 만약에 LCBO라든가 비어스토어로 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한 30분 정도를 왕복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오픈하는 거가 어렵다면은 지방서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맥인티 온주 총리에 대해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들도 많았습니다. 편의점 그 업주들을 못 믿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굳이 연관 짓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주류 판매하는 것까지도 거기에다가 어떤 연관시켜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분한테 어떤 그 유감 표명이랄지 사과 표명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주 실업은 오늘 트레이드쇼에 지난해와 비슷한 800여 명의 회원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실업은 가을철 트레이드쇼를 오는 10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 예정이며 다음 달 11일에는 마카메 르팍센터에서 가수 이강조 씨 등 모국 연예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여성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RTV 뉴스 서원찬입니다.